에어 써봐. 니? 이거 다이소에서 1500원에 파는 다용도 파칸 아니야? 다이소 꿀템이라길래 샀는데 너무 두껍게 잘리고 시원찮아. 너 설마 이거 한번 쭉 자르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? 맞는데? 하이구야 이걸 그렇게 쓰는... 아, 됐고 모르니까 가져왔지. 아티코 물룸은 사실 말지. 근데 이거 왜 삼겨? 파전이 먹고 싶을 때 잘라 먹으려고. 파전이는 보통 고기 살 때 같이 사잖여. 그건 생고기고 냉동 꺼내 먹을 때 필요하잖아. 이 니들 이제 슬슬 쩝쩝박사가 되나? 아,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떻게 쓰는지나 말해. 아디꼬가 풍년이여 아주. 파카는 말이야 몇만원짜리도 쓰는 건 다 비슷한데 이건 처음이 조금 달라. 감자칼 조심해갖고 뚜껑을 열어 이 짝에다 딱 끼우고 팔을 도마에다 놓고 이 짝을 딱 잡어. 그리고 여기를 태가 될 때까지 주구장창 조사버리면은 반대짝이 멀쩡한다고. 돌리갖고 똑같이 조사버리면 이렇게 이쁘게 파채가 되는 거예요. 아 미치겠네. 그건 또 누구 따라한 거야? 미치는 건 이거고. 아 환장하겠네 진짜. 야 흥분하면 건강에 안 좋아. 아, 됐고 그 용도는 그게 전부야? 감자칼 기능 있는데 이거 쓰려면은 뚜껑 이렇게 조립해갖고 써야 되거든? 쓰고 나면 뚜껑도 씻어야 돼요.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? 이거 생각 없이 탁 잡으면 감자칼이 위험하거든? 난 마트에서 파채 사서 먹을려.